쌍용차 8년 만에 수단 재진출, 아프리카 시장 판매 강화. 쌍용차가 수단 시장에 8년 만에 재진출하면서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쌍용자동차는 최근 수단의 자두 모터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2월부터 현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쌍용차가 수단 시장에 진출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8년 만이다. 쌍용차는 올해 코란도 스포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포함해 2019년까지 2,400여 대의 차량을 수단에 수출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20년간 가해온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전 세계 무역 시장의 핫이슈로 떠오른 수단은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에서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이은 3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다. 특히 수단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제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가파른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는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로 수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며 수단 재진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아프리카, 중동을 비롯한 신규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강화된 라인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판매 확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